231g 좋은 거는 231g 해서 털이 날리잖아요. 씻어서 물 복은 껍질을 까야 되죠, 그죠? 아주 이렇게 껍질 잘 까집니다, 말랑말랑. 네, 물복의 특징, 말랑말랑. 네,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이 살살살살. 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복숭아 수확을 했는데요. 이제 블루베리, 분자, 딸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자, 끝나가니까 이제 백도가 아주 뽀얗게 예쁘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텃밭에서도 과일나무가 관리만, 제때 병충해 관리만 해주면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립니다. 백도 너무 예쁘죠? 예. 털이 뽀송뽀송뽀송한 게, 예, 물복입니다. 예, 말랑말랑 물복. 봉지를 씌워서 더 깨끗하게, 예, 잘 키웠습니다. 아, 올해 이제 3년차 돼서 첫 수확을 했는데요. 나무는 5년생이고요. 첫 수확을 했는데, 예, 첫 수확의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큰 것들은 뭐 제법 큽니다. 예, 살구와 복숭아를 지금 수확했는데요. 살구는, 예, 이 바나나 상자로 한 가득 땄어요. 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70g이 넘어요. 텃밭에서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직접 길러먹는 재미 참 좋죠. 자, 이 복숭아는 장마철 전에 수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따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철에 복숭아를 수확하면 복숭아 당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비 온다 그래서 좀 땄거든요. 총 제가 갖고 있는 복숭아가 5그루인데 5그루 중에서 2그루가 지금 조생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조생종 복숭아를 지금 수확했습니다. 자, 아주 예뻐요. 텃밭 농사를 지어서도 맛있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 텃밭 채소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텃밭에서 과일나무도 가능합니다. 백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가벼우면서도 싱그럽게 단맛이 나잖아요. 백도의, 백도의 묘미인데요. 나무 한 그루에서 약 한 60개 정도에서 70개 정도를 땄거든요. 예. 자, 복숭아를 그 다음에 살구. 예. 살구는 이제 숙성해서 먹는 게 맛있으니까, 예, 두었다가 약간 신맛이 나요. 아직도 약간 신맛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대거예요. 거의, 예, 이런 건 80g까지도 거의 나갈 것 같아요. 한번 무게를 한번 재봐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75g, 복숭아는 231g, 좋은 거는 231g. 예. 씻어서 털이 날리잖아요. 씻어서 물복은 껍질을 까야 되죠, 그죠? 껍질을 자, 예. 자, 아주 하얗게 껍질 잘 까집니다, 말랑말랑. 예. 물복의 특징, 말랑말랑. 예.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이 살살살살. 살살살. 예. 그냥 살살 녹아요. 자, 맛있는 백도 복숭아. 자. 맛있는 백도 복숭아와, 예, 살구입니다. 텃밭에 과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보리수로 시작을 해서 산딸기,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 다음에 복분자, 살구, 복숭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어질 과일은 자두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예, 약간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하죠. 예, 자두도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끝에서부터 있죠, 과일은. 예, 영양 상태가 가장 좋고 끝이, 그 다음에 꽃도 빨리 피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부터 입기 시작합니다. 지금 붉은 빛이 살짝 들기 시작했죠. 예, 자두가, 예, 가지가 이렇게, 예, 똑바로 서 있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서 밑으로 이게 지금 처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눈높이에서 관리하기에 제 손인데요. 예, 눈높이에서 관리하기 딱 좋게 지금 자라고 있죠. 예, 약간 이렇게 붉게 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분자는 끝물입니다. 예, 복분자 끝에 몇 개, 이게 다 딴 자리거든요. 예, 이게 다 예, 수확한 자리예요. 수확한 자리고 이제 끝물에 한두 개가 남은 거죠. 이렇게 예, 끝물에 한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이 나무에서 수확한 건데요. 지금 나무에는 이제 다 수확하고 예, 한두 개만 남겨놨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위에서부터 수확하기 시작했고요. 자, 위에 다 땄고 예, 여기 정도 예, 한두 개 밑에 부분에 지난해 같은 품종인데 품종을 확인하려고 과일을 달았었어요. 그랬더니 크지라는 거죠. 예, 이거는 지난해 이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과일을 달지 않고 키웠고 이 나무는 과일을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많이 커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복숭아 나무 처음에 빨리 먹고 싶다고 과일을 달게 되면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차이가 확 납니다. 자, 이렇게 이건 이미 큰 나무가 됐는데 이제 요거는 성장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이 나무도 성장해서 꽤 여러 개가 달릴 것 같아요. 자, 복숭아 나무, 복숭아 수확하기. 예쁘게 커가는 복숭아입니다. 예, 봉지를 씌워야 되죠, 이제. 예, 복숭아. 예, 이것은 백도입니다, 백도. 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한 복숭아인데요. 예, 잘 커가고 있습니다. 촘촘히 알을 안았습니다. 이 알들이 다 깨어나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한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봄이 다가오는데요. 가지가 이렇게 깨끗하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갈색매미충이 알을 낳았어요. 갈색매미충은 나무 속 줄기 속에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봄이 되면 깨어나서 또 활동을 하게 되겠죠.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 뚜껑. 자, 여기도 한 뚜껑이. 양이야, 안 돼. 여기 흠뻑 못 들어. 밑둥까지 흠뻑 못 들어. 코팅하듯이 치면 됩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 같은 경우는요, 재밌는 것이 이 한쪽으로만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지금 수액이 흐르게 돼 있죠. 이 나무는 나무 중심부가 있고 껍질이 있는데 바깥쪽으로는 영양분이 공급되는 라인이고 안쪽으로는 물이 통하는 통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다가 알을 놔놓으면 계속해서 영양분과 수액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영양분과 수액을 빨아먹을 수 있죠. 아주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이 안에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